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병이 있죠.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변화가 확 느껴지죠. 몸이 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뇌도 신체와 같이 노화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저 탤런트 어디서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휴대폰을 어디에 뒀나 모르겠고, 중요한 비밀번호 같은 걸 까먹기도 하면, 아, 내가 늙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서 두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들어요. 50대만 넘어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알츠하이머 두려워하는 것만큼 흔한 병이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늙지 않는 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걱정하시는 증상 중 정말 기억력 장애를 의심할 만한 위험한 증상이 뭔지, 또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방법들만 잘 따라해도 뇌 기능이 되살아나고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늙지 않는 뇌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미국 신경과학자인 리처드 레스타크 박사가 쓴 책으로 뇌와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 사례와 많은 환자들을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인한 감퇴된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뇌는 늙는 게 아니라 자주 안 쓰면 퇴화되는 근육처럼 훈련이 덜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반박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난 실제로 나이 들어서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노화 아니야? 자, 여기서 저자는 실제로 기억력 장애, 즉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과 우리가 기억력 장애로 오해하고 있는 증상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증상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증상들 중 기억력 장애로 볼수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마트에 차를 주차하고 쇼핑을 끝내고 나왔는데 어디에 주차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차를 찾는데 몇 분이 걸렸다. 두 번째는요.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나왔더니 내가 마트까지 차를 몰고 왔는지, 누가 나를 내려준 건지, 어떻게 온 건지 기억이 안 난다. 세 번째는 오랜만에 손주를 봤는데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증상은 사무실에서 집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출구를 잘못 찾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자, 어떠신가요? 이네 가지 증상 중에서 심각한 기억력 장애를 나타내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증상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에서 차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망각이죠. 주차를 할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주차한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의 기술을 집중력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 손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기억력 장애의 증상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평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증상인 사무실에서 집에 가는 길에서 출구를 잘못 찾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운전과 같은 것은 절차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증상, 쇼핑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에 차를 몰고 왔는지, 누가 나를 데려다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를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하 경향을 기억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기억력 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죠. 만일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머지 증상들은 기억력을 강화하는 훈련만 해줘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에 나오는 몇 가지 기억력 강화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기억력도 근육과 같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해 줄수록 점점 더 기억을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아니라 되려 현명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덩이 짓기입니다. 무작위로 나열된 숫자를 전화번호와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긴 숫자를 한꺼번에 외우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어보면 어떨까요? 349-370-5272.
227-500-4546, 802-087-0678.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로 변환하면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배열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면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 대통령을 외워보는 건데요. 배우 이순재님께서 활용하시는 암기법으로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순서대로 외워보고 이후에는 거꾸로, 더 익숙해지면 알파벳 순서 등으로 나눠서 외워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암기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기억의 초기 단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뇌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무작위로 10가지 물건을 외워보는 것입니다. 어떤 구성이든 상관없이 10가지 물건을 탁자 위에 놓고요. 물건들을 3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 본 다음 눈을 감고 그 물건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기억하려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선명한 이미지로 시각화시키는 연습은 이 기억력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기억력 강화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생활 패턴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의외로 치매가 발생한 위험률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2021년 11월 영국 바이오뱅크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와 차를 두세 잔 정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가 발생할 위험률이 2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수면도 기억력에 영향을 주죠.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것도 기억의 향상이 아주 좋은데요. 수면은 축두엽의 시냅스 기능을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잠을 자야 기억력에 가장 유익할까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 나온 책 늙지 않는 뇌에 나오는 내용 중 기억력 강화하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에 노화에 대한 과한 걱정으로 지레 겁을 먹거나 새로운 도전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관련된 우리의 걱정을 과학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 늙지 않는 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더 건강한 뇌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